보신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 속에서도 오늘 금융시장은 다소 안도감을 되찾은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 같은 상황 속에서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짙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세욱 기자와 알아봅니다. 어제 충격이 컸었는데 주식시장 오늘은 좀 반등을 했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개인 매수세 0.47% 올랐습니다. 또 코스닥은 개인이 주도를 하면서 1.06%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달러당 원화값은 90전 오른 1,193원 60전의 거래를 마치면서 상승폭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설명 들어보시죠. 네.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국내 시장도 약세로 시작을 했지만은 장중에 서방 제재에 대해서는 푸틴 대통령이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국지전이나 그런 군사전이 아닌 외교전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내 증시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시장 여전히 불안감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온스당 1,90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지난해 6월 2일 이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네. 유가도 또한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마냥 악재만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설명 들어보시죠. 네. 셰일가스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저유가가 되면 셰일은 그렇죠. 생산을 못해요. 셰일가스 기업들이 다시 이제 화랑이 되면 제주는 뭐 먹어버리고 돈은 뭐 누가 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 나쁜 게임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셈법이 있군요. 네. 또 외교적 합의점을 찾기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 계속 클 수밖에 없을까요? 네, 그렇게 예상되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외교장관 회담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내일로 잡히면서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었습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격 회담이 취소가 되면서 현재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는 만약에 대비해서 하루 단위로 금융시장과 원자재 공급망을 점검을 할 방침입니다. 시장은 미국 긴축에도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우크라이나 이슈보다는 물가 잡는 게 시급합니다. 올 여름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강한 긴축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그 시점에서 주가의 변동이 커진다면 그때가 기회가 아닐까죠. 더 강하게 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